평가가 뭐 estimate면 대략 측정하다 또는 어림짐작하다는 말입니다. 추정한다, assume입니다. 뭘 추정해? As much as half of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의 약 어떻게 2분의 1 정도.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의사소통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communicate가 타동사를 들을 때는 전달하다 지금요. 우리가 전달하는 것의 약 2분의 1은 행해진다. 뭐를 통해? 어떤 방식을 통해. 그 방식 뭐야? 우리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의사소통하고 전달할 때, 의사를 전달하고 메시지 전달할 때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한다?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몸. 뭐라고? 몸입니다. 그리고 뭐야? 이게 전달하다. 몸. 두 가지 키워드죠. 그래서 집중해봐라. 해봐. Non-verbal 메시지 뭐죠? 비언어적 메시지. 뭡니까? 몸의 몸짓이죠. 맞나요? 우리가 보낸다. 우리가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는 뭐 할 수 있어?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죠. 어디? 여러분이 학생들과 맺는 관계. 그럼 여러분이 누구냐 이거는? 교사겠죠. 맞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주 긴밀하게 튠해면 튠인. 여기는 조화를 이루단 말입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무슨 말이야? 조화를 이룬다는 무슨 말이야? 어울린다죠. 그들의 교사의 뭐야? 그 몸의 언어. 몸의 언어는 뭐죠? 똑같죠 이거. 아, verbal message 또는 non-verbal message 또는 body gesture. 그게 여기에 맞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교사들의 몸짓 정조 언어에 그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1년 동안 한 6개월 이상 동안 가르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건 무슨 말이야? 조용하겠죠. 맞춰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 교실 들어와. 그럼 학생들의 이니셜 뭡니까? 첫 동작은 look for their teacher. 선생님을 찾는 거죠. 먼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자.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격려가 되고 얼마나 더 뭔가를 강화하는지 이것이 학생들에게. When teacher says a friendly greeting and welcoming smile. 선생님이 들어올 때 뭐야? 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반겨줄 때 학생들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empowering 그 힘을 불러주냐 불러일으키냐. 그래서 학생을 향해서 미소 짓는 게 뭐죠? Non-verbal? Non-verbal? 메시지죠. 왜? 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니?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Non-verbal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뭐야? 나는 너희를 격려한다. 나는 너희를 뭐? Empowering 한다. 그렇죠? 이런 스마일링이 가지고 있는 파워죠. 이까지면 답이 나왔죠. 밑에 볼 필요 없어요. 교사가 가지는 비언어적 표현은 학생들에게 어떤 뭐 좋은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막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답이 뭐예요? 그거 가장 가깝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어떻게 해?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해야 된다. 네가 고른 답이 뭐야? 저 1번.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Interaction이죠. Interaction 이런 단어가 안 나오면 이거 고르면 안 돼. 선생님 따라봐. 한국말로 봤을 때 없는 단어는 거르지 마라. 골라지 마. 근데 지금 비언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교사 있어 없어? 있어요. 학생 있지. 관계 있지. 네. 다 있잖아. 있는 단어를 골라야지. 없는 단어와 이렇게 많은 단어 사이에서 뭘 골라야 돼? 당연히 키워드만 덕지덕지 붙은 얘를 주제문이죠. 어이없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바로 갑니다. 여기는요. 선생님 말했죠. 이거 literary meaning 뭐야? 문자 그대로 의미를 파악하면 어떻게 돼? 이상의 슬램이 뭡니까? 살짝 치는 겁니다. 그러, 네가 네 얼굴 때리는 거야. 우리가 언제 얼굴 때려? 정신 차리게 새끼야. 그냥 또 뭐야? 나쁜 말 했을 때, 또 뭐야? 잠 왔을 때, 또는 뭐야?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그 말을 하네요. 봅시다. When it comes to 뭐죠? 뭐뭐에? 관한한. 기후 변화에 관한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동사미, 아, 명사입니다. 비난한다 뭐야? 화석연료를. 화석연료 산업을. 왜? 걔네들이 그린하우스 가스를 펌핑. 뿜뿜뿜 공기 중에 배출하죠. 그리고 농업 분야는 어떻게? 왜 이거 여러분 알아요? 그 산림을 태워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농토를 만드는 거죠. 그 화전이라고 하죠. 화전 농업. 그리고 패션 인더스트리 뭐 굉장히 과도한 옷을 생산하죠. 결국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은 지구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 이거 갖고 답이 될 리가 없어. 알겠나? 너희들이 다 내가 알만한 우리가 뻔히 알만한 내용으로 이야기 전개한다. 그게 주제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 요즘 트렌드는
Push 붙이죠. Put부터 어떻게? 그러나 기다려봐라. What drives this industrial activity?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산업적 활동들을 어떻게 몰아가나? 몰아간다는 무슨 말이고? 이런 산업적 활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뭐죠? 소비. 그렇죠? 알겠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소비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네가 네 뺨치는 격이다. 네가 한 실수를 네가 산 똥을 네가 치워야 되는 셈이다. 이 말이죠. 이 언어는 그렇게 가야 돼요. 기후변화는 어떻게 해? Summed 뭡니까? 합쳐진 총합의 산물이다. 이러한 개인의 활동. 누구냐? 인구가 몇 명이야? 60억이죠. 60억이 모두 다 지가 산 똥이 많다 말이야. 그러니까 60억이 산 똥이 얼마나 지구상에 많겠니? 예를 들자면 화석연료 산업은 아주 인기 있는 뭐야? Scapegoat in the climate crisis. Climate crisis 뭡니까? 기후 위기죠. 기후 위기에서 scapegoat. Goat가 뭐니? 염소. 어? 염소잖아. 그럼 여기서 scapegoat 무슨 말인 것 같아? 어? 희생양이죠. 맞아요. 나와요? 어, 희생양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희생양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얘가 잘못이 딱히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잘못된 놈이 아닌데 우리는 항상 뭘만 비난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적은 화석연료 때문이다. 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총합. 인간의 개인활동이 총합이다. 그럼 우리는 뭐야? 이거? 모든 개개인이 잘못이 있는 거지. 특정 산업 분야를 보고 비난할 게 아니, 이렇게 논리 가야 돼. 그러면 지가 짓밤 때리는 거죠. 그럼 지가 짓밤 때리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볼까요? 정답이 뭐야? 실패하는 거다. 본인의 책임을, 기후변화의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실패한다. 아까 말했죠? 이거는 기후산업, 기후변화가 생긴 건 누구 잘못? 오로지 크라이시스의 그 위기의 주범을 누구로 돌리는 거야? 그렇죠? 특히 화석연료, 즉 석유라든지 석탄, 이게 탓을 돌리잖아. 왜?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니까. 실제로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네가 내 개개인이 다 산똥이 다 합쳐진 결과야. 그러니까 모두 다 잘못한 거야. 우리는 옷 입고 우리는 음식을 소비하고 다 하죠. 그럼 누가 잘못이야?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끝까지 가봐.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 추천 여기서 그럼 멈춰야 돼. 선생님 아까 어디서 멈췄니? 자기 소비 여기서 멈췄죠. 왜? For example은 볼 필요가 없거든. 왜 For example 하는 것 같아? 너희가 여기까지 뭔 말인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알겠나? 그럼 너희들이 반쯤인 것을 항상 어떻게 해? 노이로제처럼 가져야 돼. 뭐를 노이로제 가져야 돼? 예, 네. 보기 보기 전까지는 나는 이미 개념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됐어야 된다.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여기부터 좀 문제가 생기긴 해.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항상 그 반만 읽었을 때 어떻게 해? 반만 읽었을 때 어렴풋이 타고 그 뜻 그 가지고 어떻게 해? 어디 가봐라. 한번 도전해봐야 돼. 알겠나? 그리고 어렴풋이 그게 비슷한 게 보인다? 딱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맞출 수 있어. 볼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뭐야? 이게 예를 들자면 화석연료 산업은 이상적인데 그러나 또 근원은 또 삼각형. 아까 선생님 말하고 계속 뭐라 그래요? 이 전환점에는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라. 실제 시험 칠 때 이거 이 글씨 뭐 그림 이렇게 삼각형한다고 뭐라 그렇게 하는 생각 없어요. 그러나 왜 우리는 드릴 뚫고 화석연료를 태우냐? 왜? 누가 쓰니까? 네. 바로 선생님이 고2, 고3 학생들, 특히 수능 정시가는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법 하나. 무엇, 왜, 어떻게, 누가. 이거 계속 6항 원칙을 하래.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선생님이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정말로 막 한 30만 구독자가 있는 영어 선생님이 오프라인에도 인기 많은데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딱 독해하는 방법 하나. 6항 원칙 쓴다래요. 약간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친 사람이 동통점이 있어. 그러면서 왜 뭐야? 왜 그러면 그들은 우리 인간들은 아 이거 이 산업 이 화석 연료 산업들은 왜 그걸 뚫고 기름을 얻기 위해서 뚫고 왜 화석 연료를 태우냐? 왜 태워가지고 뭐야?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우리는 제공한다 그들에게 뭐야? 강력한 재정적 장려책. 여러분 재정적 장려책이 뭐야? 돈을 준단 말이야. 말하고 야 이거 빨리 캐 뚫어. 이 위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 인디비주얼 개인이고 이 되면 누구야? 화석연료 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겠죠. 우리는 걔네들한테 뭘 줘? 돈 줘.
알겠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 규칙적으로 어떻게 비행기 타고 다녀, 자동차 타고 다녀, 다 뭐니 화석 연료를 태우지. 그러니까 그게 이게 some people 누구냐? 아까 말한 인간 개개인. 결국 우리가 우리 뺨을 치는 격이다. 우리가 이 화석 연료로 인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으로 인한 뭐 이 기후 환경 위협 위기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인 거죠. 틀림이 없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접근법을 잘 생각하고 예를 그대로 응용을 해보세요. 자기 것으로 체득할게요. 그다음 몇 번 그다음? 29번 틀다 했나요? 29번 문법 봅니다. 이 대사 무슨 대시 여러분? 무슨 대시야? 왼쪽 오른쪽 구분하면 되겠죠? 자 이거 보면 대시 있다. 그러면 왼쪽으로는 뭐야? 미완성이 되는데 볼까요? The reduction of the minerals in our food. 우리 음식에서의 뭐야? 이런 미네랄의 부족이죠. 줄어드는 거. 그것은 감소는 뭐의 결과다? Using pesticide. 살충제. Fertilizer. 비. 화학 비료나 살충제 사용이다. 근데 어떻게? 동사 나왔죠? 뭐야? 주관됩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사물이기도 하고. 두 번째, has 뭐죠? Has led to. 이거 뭐야? 이거 동그라미. 현재 완료. 그러면 스위치죠. Fertilizing crop and nutrition. 이거 뭐야? 동명사 주어죠. 단수. 틀리잖아. 자, 그 다음 being 뭐죠? 왜 써?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분사 구문인지 보자. 주어 봐봐. 예를 들어 there has been. there has been은 뭐 똑같은 줄 알아요? 이거 there is 똑같아요. 얘를 뭐로 바꾼 뿐이야? 현재 완료를 바꾼 뿐이야. there is on average 뭡니까? 이건 평균적으로는 부사야? about 대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there is 30%인가? 뭐야? 30%에 뭐? 감소겠다. 어디?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함유량. 어디? 위트가 뭐죠? 틀린 게 없나요? 없죠. 그다음에 this is 자 due to가 뭡니까? 뭐 때문이다. 이것은 due to 뭐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때문이다. 포디 포태시움 그렇죠? 포태시움은 알 필요 있어 없어. 어? 우리가 질소는 뭐야? 나이트로? 나이트로젠. 포태시움은 포태시움이지 그냥. 알 필요 없죠. 이건 매그네슘, 마그네슘이죠. 아이언은요? 철이고. 아연, 징스는 아연. 그렇죠? 마그네슘. 이오디언이죠, 이오딘. 아이오딘이 나오고 그렇죠?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문장이 주어, 동사? 어떻게? 뭐야? 뭐 때문이다. 이거는 일형식이거든. due to는 뭐와 똑같아 그냥. be, cause of, over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것 때문이다. 포태슘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여기는 지금 명사가 포테시움이고 어떻게 된다? 이거 물어보고 이 뭐예요? 이거 which is잖아요. Which is a blocker against magnesium absorption. 즉 뭐야? 마그네슘 흡수를 상대로 막는 요소다. 그러면 주관대와 비동사 다음 뭐 돼요? 빙이 되죠. 이거 빼도 되죠. 근데 왜 안 뺐어? 이 명사가 나오거든. 안 뺀 거야. 그래서 which is를 빙으로 바꾼 겁니다. 문제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ing 보자. 따라봐. ing 보이면 두 가지만 보자. 하나는 능동태인가 하나는 문장동사인가. 이게 가장 핫합니다. 뭐라고? 문장동사 능동태. 그럼 이 앞에까지 동사가 나와야지 말아야 되죠. 자 보세요. Lower magnesium level in a soil 뭐야? 여기까지가 주어져. 즉 토양 속에 마그네슘의 그 수준이 또는 그 레벨이나 그 함유의 수준이 더 낮은 그쵸? 경우는 어떻게? 주어지. 먹어야 돼. 동사 와야지. 일반 동사. occurs 하고 문장 동사 와야죠. 왜요? 끝까지 뭡니까? With acidic soil 하면 이 산성화된 토양. 그 다음에 뭐 around 70% of farmland on earth is 이까지는 또 주어 따로 넣어줘. 지구 이건 on earth 하면 토양입니다. 땅 위에 있는 토양 토지의 70%는 지금 이제 산성화되어 있다. 주어 보어 동 주어 동사 보 끝났죠. 이 앞에 뭐가 없어? 문장 동사가 없어요. Lower magnesium level이라는 주어에 문장동사. 그렇죠? 즉 뭐야? 한마디로 낮은 마그네슘 함유의 그 현상이 발생한다. 어디에? 산성화된 토양에서 그렇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occurs 써야죠. 당연하지. 왜? 아, 예. 미안합니다. 동사 복수네요. occur까지 하면 되겠네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가 레벨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거는 무슨 동사야? 문장동사가 돼야 된다. 여기는요? 식물은 그 위에 자라는 거죠. 뭐 빠졌어요? Which are. 주관대와 비동사가 빠져있죠.
식물이 식물이 어떤 식물? 그 위에 자라는 식물. 자, 여기서 여러분 3번, 3번 선택했나? 요즘에 항상 트렌드 뭐다?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생략.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주관대와 비동사의 생략. 주관대와 비동사를 비응으로 바꾼다. 얘들아, 이거 똑같지 않니? 주관대와 비동사 비응으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선생님 비응으로 뭐라 그래? 생략이 가능하지. 분사 구분할 때 내내 생략됐잖아. 잘해봐. 더미. 더미가 뭐냐면 이건 완전 병신이에요. 영어란 언어 전체의 생략이 맨날 되는 거 얘야. 호구 중에 호구야. 얘는 저런 모양 가지자마자 바로 빼버려. 알겠니? 뭐 경우로 빼오는? 이런 거. She is being recovered by 뭐 the 뭐 machine. 그 기계에 의해서 그녀는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뭐야? 현재 진행 수동태 할 때는 써. 알겠나? 이 경우 빼고는 안 써. 뭐라고? 현재 진행 수동태 빼고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일반 분사구문 이거 빼도 되잖아. 왜 빼면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명사되고 또 명사돼버리잖아.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아닌지 하는 겁니다. 누구냐? 네. For species. 자, 이봐. Species 뭐니? 종이잖아. 종이 어떻게 하는 거라? Extinction 뭐죠? 멸종입니다. 멸종에 접근하는 species에 있어서 똑같이 이것도. 어? 이게 뭡니까? 의미상의 주어야. 자, 그리고 이때 for가 오면 어떻게? 뭐뭐에 있었어요. 즉 여기 현재 분사가 뭐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분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멸종하는 멸종에 접근하는 종에게 있어서 주가 뭐니? 동물원은 can act 해서 뭐뭐 역할을 하다. 바로 마지막 기회다. 지금 뭐냐면 최후의 보루다는 거죠. 다 죽어가는 동물들 갔다 가면 어떤 인간들이 어떻게 죽이거나 어떤 상황에서 죽을 거 아니야. 걔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어디 갖다 놓다니요. 생존을 위해서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럼 recovery program 이런 회복 프로그램이 왜 회복해야 돼? Extinction 한다니까. 회복 프로그램이 establish 확립된다. 말려고 coordinate 뭐죠? 조화를 이루다. 뭐라고? 조화를 이루다. 어떤 노력? Field conservationist. Conservation 뭐야? 이게 보존이잖아. Conserve는 동사에서 명사됐으니까. 이런 보존주의자들 또는 뭐야? 보호론자들 또는 자연 보호론자들의 현장 보호론자들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는 거지. 왜? 현장 어디? 동물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야? 직접 뭐 세렝게티 가든지 호주의 어떤 그 서식지 가가지고 거긴 동물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런 노력들과 뭐가 합해지는 거야? 회복 프로그램이나 wildlife 하면 이게 야생동물이거든요. authority 하면 당국. 야생동물 당국이 뭐냐면 그 보호당국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나 개체죠. 그러한 개체가 어떻게 줄어드는 거죠. 맞죠? 줄어들면 따라 diminish는 왜 줄을다가 이게 왜 이 상황에 맞아? 멸종이라니까. 줄어듦에 따라 이것은 뭐야? Not unusual.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다. 뭐 이상하지 않다. 무슨 말이야? 평범하다. 누구에게? 동물원이 뭐 하는 거야? 캡티브 뭐죠? 포획이다. 포획. 포획 브리딩 뭐죠? 포획해서 새끼를 사육하는 새끼를 낳게 하는 이 브리딩하는 프로그램. 그게 자연스럽지. 왜 다 죽어가는데 어떡할 거야? 가만히 놔둘 거야? 그래서 이 포획해서 키우는 포획 사육은 액트 역할한다. 뭐 보호하는 거죠. 어디 뭐를 상대로 멸종을 반대로 멸종을 상대로 좋은 역할하죠. 자, 어떤 사례에서 이런 캡티브 브레드만 요거는 브리드가 사육하다 키우다 말이거든. PPD입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동물 입장에서는 사육된 거죠. 이렇게 포획되어 사육된 이런 개개 동물들은 maybe release 어떻게 release 되는 거만 아니죠. release 방출하단 말이잖아. 그러면 자연으로 방생되는 거죠. 맞나요? back to the wild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그 어떻게 supplement 뭡니까? 봐봐 supplement. supplement 필요 선생님이 아침마다 먹는 거 비타민 무슨 이런 거 전부 다 맞아요. 보충제입니다. 그래서 보충하다는 말입니다. supplement는 무슨 뜻이다? 보충하다. 보충하다. 뭐라고요? 보충한다는 뜻입니다.
뭘 보충해요? 야생의 그 개체를 보충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것은 가장 성공적이죠, 어떤 상황에서. 이거 situation이 장소 선행사고, 그렇죠? where는 관계부사인 거죠. 이걸 뭘 바꿀 수 있어요? in which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가장 성공적인데 이 상황에서 이 individual은 뭡니까? 개인입니까? 동물 개체들입니까? 동물의 개별 개체들이죠. are at greatest threat. 엄청난 위기처예요. 왜? 특정한 생명의 그런 단계. 자, 성인이 될 때까지 만일에 어중간한 애기도 아니고 청소년이 아닌 시기에 그걸 방생이 됐다. 어떻게 되니? 네, 살 수 있는 서바이벌 스킬이 없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이 삶의 단계, 즉 성장 단계에서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turtle egg 뭡니까? 거북이 알은 maybe remove 제거되죠. 뭐라 봐. high risk location. 너무나도 위험한 장소로부터 제거될 수 있죠. 말 때까지. 그들이 부활 때까지. 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잡아먹히잖아요. 새들한테. 이것은 아마도 어떻게 decrease 뭡니까? 터틀의 터틀이 성인 때까지 살아남는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나 줄이나? 증가시키나 줄이나? 증가시키죠. 왜? 죽기 전에 먼저 다 키워갖고 보냈으니까. 부화한 다음에 보냈으니까. 그 전에 알만 갖다 놓으면 어때? 다 죽겠죠. 그 다음에 크로커다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반드시 또한 어떻게? have been successful. 성공적이야. 이 나인지만. 뭐뭐? 하면서. 마음에서다. 보호하면서다. 알과 해치링스 뭐야? 우리 더클링이 뭐야? 오리 새끼. 덕이 뭐야? 오리. 더클링은? 오리 새끼. 링 붙이면? 새끼입니다. 그래서 알과 이 금방 부화한 뭐 누구? 뭐 아가 새끼? 이런 놈들이 어떻게? 또한 보호함에 성공적이야. 걔네들 어떻게? capturing hatchling을 once they are better equipped to protect themselves. 뭐야? 스스로를 보호할 만큼 해봐. equipped. 이게 장치가 된, 갖추어진. 무슨 뜻이라고? 갖춰진. 뭐라고요? 갖췄다. 뭐 한다고? 그들 스스로를 뭐 하도록? 보호하도록 더 잘 갖춰지기만 하면 맞죠? once 뜻이면 일단 뭐만 하기만 하면이잖아. 그 해치링들은 어떻게? 잡나요? 푸나요? 풀겠죠. 걔네들이 능력이 스스로 보호 능력이 되면 괜히 가다두지 않고 어떻게? 방출을 시키겠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케이? 하나 더. 일단 밑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lack of social pressure 뭡니까? 사회적 압박의 부족. calculate statistics ability 뭡니까?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 statistics 뭐라고요? 통계입니다. desire to interact with others.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욕망. simpler sounds of preference 뭡니까? 더 단순한 소리에 대한 선호. intimate 뭡니까? have intimate. 친근한 케어 개발죠. 돌봄이에 대한 tendency 경향. 즉 무슨 말이냐면 친근한 케어비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겠죠. 자 갑니다. Over time, 시간에 흐르며, 시간에 지나며 아기들은 구조한다, 기대치. 뭐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그들이 들었는지, 언제 어떤 소리를 듣는지 그걸 기대를 예상을 한단 말이죠.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소리에 대한 기억이죠. 어떤 소리의 패턴이죠. 근데 그 소리는 언제, 패턴은 언제나 규칙적인 베이스니까 규칙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패턴을 그들은 기억한다. 기억 속에 그들 기억 속에 그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억한단 말이죠. 그들은 하이파티스 뭐죠? 가설. 아기들은 어떤 가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특정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은 아마도 followed by death 그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들으면 아가 나가 소리가 들릴 거라는 가정을 애들이 한단 말이죠. 과학자들은 결론지었어. 이런 아기들의 이러한 언어를 배우는 이 대부분의 기술들은 뭐 때문이다? 그들의 땡땡 때문이다. 자 봐, 아까 뭐라고 했니? 하이퍼티스 뭐니? 이 소리 들으면 저 소리 나온다. 그게 뭡니까? 아이들 속에 뭐가 있다? 나름의 계산이 되어 있죠. 요 소리 들으면 그 소리가 나니까. 경험이 쌓여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경험이 쌓여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 모름지기 애기가 이 소리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팅 소리 나면 아빠가 우유 젖병을 데웠다. 그래서 나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기에 있어서 이것을 뭘 의미해? 그들은 appear to pay close attention. 집중을 한단 말이죠. 어디? 그 패턴. 어떤 패턴? A라는 소리가 B라는 소리를 함께 발생한다는 거. 그게 언어 속에서도 그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remember 기억한다. 특정 이런 체계적 방식으로서 어떻게 얼마나 자주 그런 소리가 나타나는지, 또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 또 어떤 간격으로 나타나는지, 그렇죠? 어떤 소리의 높낮이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지. 이러한 기억은, 이러한 기억에 대한 그 저장은 그 아이돌 하여금 트랙. 트랙 뭡니까? 추적하는 거죠. 어디? 그들의 신경 서킷 회로입니다. 그들의 신경 세로 내에서, 그들의 뇌에 있는 세로 내에서 그 추적하는 거죠. 뭘 추적해? 바로 frequency. 뭐죠? 빈번함. 이런 빈번함이 무슨 말입니까? likelihood. 뭐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를 말합니까? 통계. 소리 패턴의 frequency. 빈번함. 통계를 아이들의 뇌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예상. 그래서 뭐 하는 거야? make prediction. 뭐죠? 예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죠. 특정 소리에 대한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알겠나? 그래서 띵하고 애가 엄마가 뭐라고 그래? 저 띵하고 띵하고 푹축푹축푹축 하는 우유 젖병 흔드는 소리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 It's meal time 하면 어떻게 해? 애기가 뭘 알아? meal time이 무슨 뜻이야? 내가 배불 시구네. 이거나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답은 뭐야? 아이들은 예, 통계를 계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일